계약서에 나온 주소로 찾아간 건물. 그런데 건물에 회사 간판 하나가 없습니다. 어찌된 일일까? 일단 들어가 보기로 했는데요. 20대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사무실. 식당 주인들이 몰려온 사실도 모른 채 전화 영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나는 대표님 위치가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대기를 가지고. 아, 근데 대표님 위치가 그렇게 4명만 있어도 난리 치는데 이거는 완전 나쁘다. 이거 코로나법 위반 아니야? 거리두기 하라고 하고 있는데. 간부로 보이는 직원이 이들을 막아섭니다. 여기서 이러시면은 저희도 저 업무 방해 실제로. 뭘 업무 방해? 우리한테도 그러는 거. 여기 고객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당해서 온 사람인데 뭐가 업무 방해야? 저희 직원들도 업무하고 있잖아요. 아, 이 사람들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일하는 사람들도 우리 같은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나는 거. 아, 둘이 같이 지금 옛날에 이렇게 껴먹고 일도 안 해놓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아, 그 설명을 드려야 되나? 대표를 나오라고 그러는데. 대표 대표로 오시라고 하는. 잠시 후 회사 대표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대표. 그를 보자 식당 주인들의 불만이 봇물처럼 터져나옵니다. 나는 솔직히 컴퓨터도 모르고 핸드폰 나는 이것도 했지도 몰라요. 요즘 애들이 맨날 보고 오잖아, 가게 찾아서. 그러니까 외지에서 손님 오기를 위해서 나는 큰 돈 주고 한 거란 말이야. 걔가 돈을 주고서 일을 안 해. 하면 안 해? 가겠죠? 왜 안 와? 하겠죠? 왜 안 와? 아, 코로나 때문에 안 가는 걸 나한테 왜 그래요? 이 지랄을 하더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해지 요청을 해갖고 한 번에 줘요 했더니 이약금이 발생을 합니다. 고객님은 32만 원 입금시키세요. 이 말이 돼요? 아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인지를 했을 때는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은 영업선들이 좀 계약을 닦는 위해서 좀 의욕이 앞서갔거나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저희가 다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한다고 하면은 정말 이건 사기고 세고랑을 차겠죠. 10년도 못하겠죠. 그래서 일부 영업사원의 실수라며 한 발 빼는 대표. 계약서를 보내실 때는 광고 30만 원, 블로그 몇십만 원 이렇게 임의대로 빼도 박도 못하는 것들을 해놓고 한 달 뒤에 블로그들이 안 오니 두 달은 걸려야 됩니다. 두 달 뒤에만 봐주십시오. 그리고 두 달 뒤에도 안 오니 취소해 주십시오 했더니 계약서 못 보셨습니까? 거기에 조항대로 저희는 돈을 10원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한테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동일하게 같이 했어요. 그럼 한 아이만 사기를 치려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회사 자체에서 위에서 교육을 그렇게 시키기에 저 아이들 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업체에는 4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20대. 코로나19로 취업 문턱을 넘긴 듯 요즘 광고 영업이란 자리는 이들에게 분명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열심히 일한 직원들은 이렇게 포상을 받아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매주 인터뷰를 잘 받아오는 팀장이나 사원들은 실적이 좋은 직원들에게 고액의 인센티브를 준다며 무리한 영업을 부추겨온 업체. 이렇게 번 돈이 한 해 3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팀장이 되면 지급된다던 고급 외제차는 족쇄가 되어 직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팀장급 외제차 준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예, 국내 차는 안 되고 외국 차만 차량 미습이 지원 60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해요. 근데 회사 명의로 주는 게 아니라 자기 명의로 리스를 뽑아야 하고 나중에 뭐 팀장 하다가 그만두거나 팀장이 일하다가 팀원들 기억력이 안 좋으면 이게 잘린다라고 하거든요. 잘리거나 순환되면은 그 사람은 이제 빚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뭐 1년이라도 뭐 만건 이만큼 계약이 나오다 보니 하나하나 다 확인이 제가 직접적으로 보고는 안 들어오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사기는 아니지만 충분히 법적으로 사기가 많아. 합법적으로 한다는 사람이 페이스북에 좋아요 한 개 와가지고 33만 원을 받고 인스타에 좋아요 하나도 없는 거 가지고 33만 원을 받고 저희도 사기면 제가 구속이 됐겠죠. 제가 지금 광고 영업을 10년을 하고 연매출 300억 원어치를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기는 아니에요. 법적으로 들어온 거는 대표의 말대로 정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
분쟁 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를 만나봤습니다. 일반 소비자가 가정집에서 있을 때 전화가 오거나 방문 판매를 하면은 7일 이내에 철회권, 14일 이내에 철회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즉 철회권을 해서 철회권 행사를 해서 계약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그 소상공인들은 사업자이거든요. 이 사업자는 소비자 방판법이라든지 소비자 보호법상의 철회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철회권은 소비자에게만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 사업자는 경제 주체로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뭐 5평, 10평짜리 조그마한 부식점 운영하고 있고 무슨 가게, 헤어 미용실 운영하는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런 광고 대행 계약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방적인 방법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철회권을 유보할 수 있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수만 명 자영업자들의 피 같은 돈으로 부를 축적하고 과시해온 광고업체 대표. 최근 그는 자신의 이름을 건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확인 결과 그의 영업장은 파워블로거의 리뷰에 높은 별점까지 제대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업체 대표는 환불을 요구하는 자영업자들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저희는 광고 진행을 다 해드렸는데 계속 단체 고소라든가 항의 방문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온다고 하면은 저희도 그거는 이제 협의가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저희한테 이제 좀 개별적으로 좀 연락을 주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최대한 검토를 해서 해드릴 걸 다 해드리고 고소라든가 항의 방문이라든가 정말 영업이 불가할 정도면 저희도 이제 법의 힘을 빌려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